앵커리어 톡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임영웅 아티스트 역시 자선 축구 대회 하나도 그냥 준비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선 축구 대회 하나도 임영웅 아티스트가 함께하면 정말 다르다는 것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임영웅 아티스트가 대전에 뜨죠. 쿠팡플레이에서 10월 12일 오후 7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쿠팡플레이와 함께하는 하나은행 자선 축구 대회에서 임영웅 아티스트의 하프타임 쇼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쿠팡플레이와 함께하는 하나은행의 자선축구대회 발표 직후부터 팬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는데 저는 축구만 하고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홍보 내용에 보면 다채로운 컨텐츠라고 되어 있어서 어떤 컨텐츠로 채워지는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임영웅 아티스트의 하프타임 쇼를 비롯해서 프리뷰도 있고요. 그리고 포스트 매치 인터뷰도 있다고 합니다. 독보적인 슈퍼스타 임영웅 아티스트가 주장인 팀 히어로,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 레전드인 기성용 선수가 주장인 팀 기성용이 맞서는 특별 경기입니다. 이것도 사실 쉽게 볼수 없는. 특히나 축구 선수가 아닌 임영웅 아티스트가 주장으로 팀을 이끌고 프로 선수들과 축구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이채로워서 연일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쿠팡플레이와 함께하는 하나은행 자선축구대회 모든 순간을 임영웅 아티스트로 가득 채운다고 합니다. 먼저 경기 시작 1시간 30분 전에 프리뷰 쇼가 진행이 되는데요. 한준희 이근호 해설위원과 배성재 캐스터가 양팀의 주장인 임영웅 아티스트와 기성용 선수의 인터뷰, 관전 포인트, 선발 라인업을 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포츠 캐스터로는 배성재 아나운서가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이 해설위원과 캐스터분이 진행하는 프리뷰 쇼에는 임영웅 아티스트와 기성용 선수의 인터뷰, 관전 포인트, 선발 라인업이 전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경기 1시간 30분 전부터 진행이 되고요. 경기 중에는 히어로 캠이 있다고 합니다. 팬들에게 임영웅 아티스트의 모든 움직임과 리액션을 더욱 생생하게 전하면서 경기 직후에는 포스트 매치 인터뷰가 있어서 임영웅 아티스트와 선수들의 소감이 생중계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축구 경기가 7시부터 진행이 되는데, 1시간 30분 전부터, 5시 30분부터 일정이 쭉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팬들에게는 너무나 즐거운 가을 소풍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이번 경기에 전반전을 종료하고 난 후에, 하프타임 쇼에는 아티스트로 나서서 경기장의 열기를 정말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이는데요. 임영웅 아티스트가 팀 히어로의 주장이자 아티스트로서 그라운드 위에 올라서 팬들에게 다양한 매력과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계획입니다. 팀 히어로의 주장으로 그라운드에서 경기도 하고요. 아티스트로 무대에 올라서 하프타임 쇼도 하고, 와, 너무 행복한 순간이지 않을까 싶은데, 임영웅 아티스트가 좋아하는 두 가지가 다 있잖아요. 축구도 있고, 음악도 있고,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영웅시대와 함께하는 날이니까, 정말 10월 12일은 임영웅 아티스트와 영웅시대에게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상 속에 보면 팀 히어로와 팀 기성용의 한판 승부는 오직 쿠팡 플레이에서만 만나볼 수 있다고 했고요. 또 임영웅 아티스트의 하프타임 쇼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임영웅 아티스트의 부탁이 있었죠. 와우 회원이면 경기 관람 티켓도 예매하실 수 있고 생중계와 다시 보기 모두 쿠팡 플레이에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하프타임 그 공연에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여기도 월드컵 경기장이잖아요. 대전 월드컵 경기장. 들썩들썩하는 정말 신나는 가을날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놀랄만한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임영웅 아티스트가 안될과학의 초대 손님으로 등장한다는 소식인데요. 안될과학 유튜브에 임영웅 아티스트가 랩미팅 라이브에 출연을 하는 겁니다. 삼시세끼가 방송되는 9월 27일 10시 50분입니다. 삼시세끼가 끝나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10시 50분에 임영웅 초대석, 안될과학 궤도 이렇게 랩미팅 연구 일정이 있는데요. 두 분이 굉장히 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는 그 시너지? 바이브?
그런 게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워낙 과학을 좋아해서 평소에 궤도 씨의 영상을 굉장히 많이 보시고 마이 리틀 히어로 촬영하면서 친해져서 개인 연락처를 주고받고 절친 사이가 된 사실을 전해드렸었는데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비밀 단골 음식점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가까운 분이서 두 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과학 이야기를 아티스트와 과학자가 함께 한다? 과학자는 아닌데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과학자이면서도 과학을 과학이 아닌 것처럼 얘기해주는 두 분의 케미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저는 이게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지난번에 궤도씨 인스타그램에 임영웅 아티스트와 그 그레이씨가 함께 사진 찍은 게 올라가면서 이게 바로 핵융합, 너무 다른 색깔과 매력을 갖고 있지만 더욱 경이로운 두 천재의 만남이라고 쓰면서 항성 속 핵융합 반응을 최초 예측했던 영국의 천체 물리학자 아서 에딩턴이나 핵융합의 과정을 이론적으로 정립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던 한스 베테는 아마 나와 비슷한 마음으로 설렜겠지라고 했었잖아요. 그 핵융합이라고 하는 게 두 개의 원자핵이 부딪혀서 새로운 하나의 무거운 원자핵으로 바뀌는 과정을 말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천재라고 했으니까 그레이 씨와 임영웅 아티스트가 만나서 두 사람의 특징이 잘 담겨져 있는 새로운 무언가, 신곡 스포인 것 같죠? 이런 얘기를 예견을 했었단 말이에요. 오죽 행복했으면 설렌다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제가 사실 아서 에딩턴이나 한스 베테 이 두 분을 몰라서 그게 어떤 심정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핵융합과 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이고 이 두 사람이 만들어낸 세상에 없던, 그러면 이 음악은 세상에 없던 음악이 되겠죠? 그리고 핵융합 같은 폭발적인 음악이 기대된다. 폭발적인 음악. 타이틀 곡은 아무래도 과학을 기반으로 라고 적으면서 임영웅 아티스트의 새 타이틀 곡을 암시했는데 랩미팅에 나오면 그게 조금 나오지 않을까요? 안 나올까요? 두 분이 풀어셔서. 그리고 임영웅 아티스트가 과학을 좋아하는 건 알지만 어떤 과학을 얼마만큼 어떤 스타일로 좋아하는지 모르잖아요, 저는. 근데 이번에 랩미팅에 나오면 너무나 자유롭게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드디어 I am here로 더 스타디움이 30만을 돌파했습니다. 어제까지 30만 366명이 봤고요. 누적 매출액은 85억을 돌파했습니다. 임영웅 아티스트의 콘서트 실황영화가 정말 기록을 써가고 있는데 I am here로 스타디움이 이제 30만을 돌파를 하면서 코로나19 이후에 개봉한 가수들의 공연 실황영화 중에서는 최고의 흥행작이고요. 임영웅 아티스트의 첫 공연 실황영화 I am here the final을 뛰어넘는 기록입니다. 공연 실황영화 최고 관객수를 기록하고 있는 영화는 2019년 1월에 개봉해서 34만 명을 동원을 했었는데요. 임영웅 아티스트의 I am here the stadium은 코로나19 이후에는 최고 흥행 성적을 기록했고 이제는 이 34만 명을 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매출액은 85억 원에 달하면서 공연 실황영화 역대 최고 매출액을 기록을 했고요. 앵콜 싱얼롱 상영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임영웅 아티스트가 게스트로 나선 삼시세끼 라이트가 방송이 될 텐데 임영웅 아티스트의 출연으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나영석 PD의 슬기로운 임영웅 활용법이란? 이란 제목인데요. 나영석 PD가 함께하고 있는 에그 이즈 커밍에서 슬기로운 시리즈를 하고 있어서 제목을 그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임영웅 아티스트가 대세임은 분명한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영석 PD의 대표 예능인 TVN 삼시세끼가 4년 만에 돌아오는데 온통 관심은 임영웅 효과에 쏠려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번 첫 방송에서 유해진 씨가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임영웅 아티스트가 나오면 나중에는 바이든 대통령 정도 와야 되는 거 아니냐. 1회에서 임영웅 아티스트의 출연 분량은 많지 않았지만 온통 임영웅 효과에 쏠려 있는 것을 이 프로그램 중간에서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임영웅 효과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전국 시청률을 보면 닐슨 코리아 기준 11.4%, 수도권 가구 기준으로 11.8%를 평균 기록했는데 각각 최고 시청률은
전국 시청률이 14.2%, 수도권 가구 시청률이 15%였거든요. 유해진 씨가 도움이 되지 않나 15%는 어렵다고 얘기를 했는데 임영웅 아티스트가 출연한 이 첫 회분에 최고 시청률이 15%를 찍었고 수도권 전국 기준 지상파 포함해서 전 채널 동시간 1위였습니다. 시청률 실종시대거든요. 다들 OTT로 보시니까 시청률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전의 11%와 지금의 11%는 예전의 15%와 지금의 15%는 완전히 다른 숫자거든요. 나영석 PD의 전작인 서진인의 시즌2의 최고 시청률은 9.2%였습니다. 프로그램이 시작하면 첫 번째 시청률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그럼 최고 시청률이 9.2%였는데 삼시세끼 라이트는 첫방 시청률이 11.4%, 최고 시청률은 15%였던 거죠. 그러니까 서진인의 시즌2가 최고 시청률이 9.2%, 마지막 회 시청률이 6.5%였던 것을 고려하면 삼시세끼 라이트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삼시세끼 다른 시즌과 비교를 해보면 차승원, 유해진 배우가 함께 나왔던 어촌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즌1이 2015년인데 그때 시청률이 9.7%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8.6%로 마무리를 했고 그리고 어촌편 두 번째는 첫회 시청률이 11.8% 그리고 최종 시청률은 9.7%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삼시세끼 어촌편이 방송이 됐는데 이건 시즌 세 번째인데 그때 상승세가 한풀 꺾여서 11.5%로 시작해서 7.5%로 마침표를 찍었거든요. 그리고 2017년에 삼시세끼 바다목장편은 이서진 에릭 씨였는데 1회는 10.6%, 마지막 회는 6%였습니다. 한풀 꺾인 상태에서 차승원, 유해진 원년 멤버가 돌아왔습니다. 그게 2020년이었는데 어촌편의 터줏대감들이 돌아오자 집나간 시청률이 돌아왔습니다. 직전 작품보다 3.3%가 높은 9.3%로 시작해서 꾸준한 성적을 거두다가 8.6%로 종방을 했대요. 그리고 돌아온 게 삼시세끼 라이트인데 첫방 시청률이 11.4%였으니까 2016년에 방송된 어촌편 시즌 3편 시즌3 11.5% 이후에 최고 성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8년 전이니까 그때는 OTT가 없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8년 전에 11.5%라고 하더라도 지금 11.4%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8년 전에는 넷플릭스 같은 OTT도 없었고 TV 평균 시청률이 지금보다 높을 때니까 그때 11.5%랑 지금 11.4%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첫방 시청률이 이렇게 높았다는 겁니다. 10주년을 맞아서 삼시세끼가 돌아오니까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이 배경에는 임영웅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업계 관계자들이 보는 관점에 의하면 임영웅 아티스트가 시청률 2-3%는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입을 모은다고 합니다. 2-3%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웬만한 지상파 드라마 시청률이 2-3%거든요. 임영웅 아티스트가 출연만 하면 이 정도 시청률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고 업계 관계자들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뭉쳐야 찬다 시즌3에도 직전 시청률이 1.6%였는데 임영웅 아티스트가 출연한 분량은 4.4%, 4.5%로 거의 3%가 올랐거든요. 그리고 임영웅 아티스트가 출연하지 않으니까 다시 내려갔습니다. 미운 우리 새끼 때도 최고 시청률을 찍었죠. 그래서 시선은 2회에 쏠립니다. 예고편을 보면 유해진 배우가 이제부터 손님이 아니야. 또 차승원 배우는 영웅씨 이렇게 어색해하는 모습이 담겼고 또 임영웅 아티스트가 처음에는 일솜씨가 조금 어설프다가 점차 동화되는 모습이 예고편에 들어있는데 이것만 보면 2회는 오롯이 임영웅 표 삼시세끼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임영웅 아티스트의 출연 분량이 확실히 고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삼시세끼 2회에 임영웅 아티스트의 분량이 어느 정도 담길지 그리고 어떤 모습이 담길지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시청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마 출연 분량을 극대화한다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2000년대 이후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예능 PD로 꼽히는 나영석 PD의 임영웅 아티스트 활용법이 잠옷 궁금해지는 이유다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팬의 입장에서는 임영웅 아티스트가 출연하면 시청률이 잘 나오는 건 맞지만
너무 이렇게 시선이 쏠리는 거는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임영웅 아티스트가 출연한다는 사실만으로 굉장히 홍보 효과가 있었고 대중들의 시선이 몰렸습니다. 그간의 임영웅 아티스트의 미담 기사, 콘서트, 공연의 기준을 올린 기사 이런 선한 영향력과 관련된 기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반 대중분들도 임영웅 아티스트가 출연한다 그러면 볼 의향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또 임영웅 아티스트 팬이 있으신 분들도 함께 보셨을 거고요. 임영웅 아티스트에게 너무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만 돌아오는 27일에는 주변 분들에게 많이 소문을 내셔서 타이틀 돌 때부터 후 타이틀 돌 때까지 광고도 빠짐없이 다 같이 독려하셔서 많이 많이 봐주시고 또 임영웅 아티스트의 예능에 출연하는 모습이 참 오랜만이잖아요. 그 모습을 즐거운 마음으로 보면서 응원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응원들이 모여서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에도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